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? 몸매? 내가 언제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나? 그냥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어. 나랑 비슷하네? 비슷한 거야 오빠. 저 이거 드실래요? 박하사탕. 그래. 공주마마. 실제 남편분이 7번 봤습니다. 저 박하사탕.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드시게 드시고 있어요. 나는 우리 남편 스파이예요? 스파인 것 같아. 우리 남편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. 몇 달 됐어요. 자주 통화하세요? 촬영 중이라고 잘 못 봤고. 영화 찍는 거 맞죠, 우리 남편? 아, 안 찍어요. 그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한 번 작업한대요? 네. 네. 요즘 제일 활력소가 뭐예요? 연두. 애기. 저도 이렇게 써요. 남편 아니고? 볼 수가 없다니까, 남편. 장진아 씨. 연락 주세요. 진심이신 것 같아요. 작년에 우리 촬영 끝나고 뱀한테 집 앞에 있는 박스를 치우다가 현관에서 뱀이 손을 물은 거야. 내가 아기 낳고 관절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뒤로 싹 났어. 죽이는 여자야. 확실히 참 많았는데 설경구, 송강호, 황정민, 배용준 누가 제일 호흡이 잘 맞아요? 나 신경 쓰지 말고. 겠지만 혜니? 오, 혜니가 빠졌네. 그래, 잘 어울렸다, 이것다. 아이스크림 먹는 씬이 있었어요. 그럼 보통 그걸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핥아 먹으면 대부분 좀 보기 그렇잖아. 그렇죠. 혜니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. 예술이야. 보고 싶다,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진짜 아이스크림 먹게 먹길래 들어오세요. 영화 꼭 봐야 돼. 네. 영화를 꼭 봐. 우와, 굉장히 섹시하네요. 야, 아이스크림 팔다리만 긴 게 아니고 혀도 기냐? 아니 그런 것도 배우나 싶었어요. 초등학교 때 다 배우지. 수업 있어요. 수업이죠. 안녕하세요. 안녕입니다. 무슨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 특급 비밀 요원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설경구. 뭐예요? 몇 살이세요? 몇 살이세요? 강훈이 씨랑 새 작품 하셨잖아요. 옛날이랑 지금이랑. 글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이뻐졌대요. 응? 그래요, 이뻐졌어요. 10년 만인데 많이 안 늙으셨어요. 박하사탕 때가 32살이었는데 박하사탕 때 이미 늙고 시작을 해가지고. 형님은 영화 많이 하셨잖아요. 지금까지 몇 개 하셨어요? 와, 단역까지 하면 20개 넘을걸요. 범죄자를 많이 했어요, 형사를 많이 했어요? 형사 많이 했죠. 범죄자 역은 없어요. 범죄자도 할 수 있는 얼굴인데 왜 안 했어요? 너무 범죄자 같아서 그런가 봐. 우리 영화 스파 있잖아요. 뭐 진짜 007이랑 비슷한 부분. 내가? 혜니가 007이랑 닮았지?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니까요. 직업이 스파이야. 섹시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? 액션 씬을 영화 다 찍고 나서 이렇게 막 피 범벅이 돼서 땀쫙 흘리고 있어. 거친 액션 해볼 때? 숨소리. 아, 특별하시다. 액트리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? 저는 같이 했던 배우들이랑은 다 친해요. 근데 김태희, 손예진, 하지원, 응. 한효주, 한혜진 다 친하다고? 뭐, 네. 그냥 주로 만남을 갖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? 술을 먹어도 너! 아. 스마일, 베리 스마일. 화를 화려하고 발랄한 영화입니다. 추석엔 스파이. 문소리 씨는 출산 후 더 아름다워지셨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기 문소리 씨 남편 장준환 감독님 집에 들어가세요. 부인께서 직구 인터뷰를 찾고 계십니다. 네. 네. 그나저나 윤두현 씨 혹시 네. 이 사투리 유행어 기억하세요? 뭐야? 내가 니시다 발이다. 고마해라.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거잖아요. 우리 친구 아이가.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. 말 못 아이가. 이상해 오늘 왜 이래요? 그러게요. 좀 이상하네요. 지영 씨. 한밤이 갔다 왔다 알다. 자, 어느덧 친구가 개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. 부산에서 친구 2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. 장동건, 유호성을 잇는 최고의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? 여기는 부산입니다. 이곳에서 친구 2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시죠. 네가 가라. 2001년 800만 관객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킨 영화 친구가 2013년 시대를 초월한 남자 이야기 친구 2로 돌아옵니다. 그 화제의 첫
현장을 한밤에 찾았는데요. 요즘 대세 김우빈 씨, 장동건 씨의 아들 역할을 맡았죠. 강렬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.